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 대한전선이 이 정도면 뭐예요? 거의 뭐 급등이다. 진짜. 예, 거의 뭐 3% 올라간 적이 진짜 그렇게 많지 않죠? 한번 쳤을 때 빼고는, 예, 또 이렇게 3% 올라가는 게 예, 또 힘든 그런 종목인데, 아, 오늘은 역시 어떻습니까? 전 저점 이탈 할 때쯤 되니까 어때요? 전 저점 이탈 할 때쯤 되니까 개인들은 일단 물타자 하다가 이거 반등 안 하면 어떡하지? 하니까 바로 뭐예요? 아이고, 일단 걸음아 나 살려라. 매도 치고 나간다. 역시나 오늘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똑같은 흐름을 보여 주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열심히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열심히 매수를 했는데, 확실히 예전부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거래량이 54만 주 나왔는데 이 중 27만 주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로 찍히면서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면 대한전선에서 주가는 어떻다? 예, 주가는 보통 대개 일반적으로 올라간다. 예, 오늘 똑같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양봉 하나에 뭐 너무 이렇게 환희를 할 건 없는 것 같고, 아, 단순히 오늘은 시장 분위기도 사실 나쁘지 않았고 또 시장의 돈도 확실히 많이 돌고 있고, 그죠? 그럼 그만큼 우리가 공략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대한전선 영상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제가 또 올려드리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게 뭐죠? 대한전선 지금 볼 때 아니다. 예, 대한전선 지금 봐서 뭐하나. 예, 지금은 돈이 되는 곳에서 움직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어차피 대한전선은 지금 역배열에서 계속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역배열에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를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예, 추세를 돌려줄 필요가 있다. 즉 뭐예요? 정배열로 가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정배열로 가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계속 역배열이다 하면 이 매물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거든요. 누구는 본전이고 누구는 약손실, 누구는 뭐 수익이면서 계속 아이고 징글징글해. 아이고 징글징글해. 내가 언제까지 이거 보고 있어야 되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이 물량을 소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계속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예, 그게 대한전선은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외국인들이 받아주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아직 완벽한 역배열에서의 탈출은 못했어요. 완벽하게 뭐 역배열에서 탈출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긴 어렵습니다만, 예, 추세를 돌려나가는 과정. 그리고 어제 또 풍력 관련한 얘기들이 좀 슬슬 또 나왔죠. 예, 그러면서 혹여나 친환경 쪽으로, 오늘도 친환경 탄소 중 얘기들이 나왔어요. 물론 워낙 다른 테마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슈화는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관련주들이 슬슬 고개를 살짝 예, 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아 지금 방구가 자꾸 나오고 있구나, 방구가 잦으면 그 나오죠. 에,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미 방구 나오면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미 그냥 이렇게 시장에 철푸덕 하고 있는 이제 냄새 나는 수익 냄새 나는 돈 냄새 나는 그런 테마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가 저번 주에도 그랬고 저번 주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었죠. 저희는 전 종목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고 있다. 이번 주도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저희가 오늘도 장 시작 전에 또 두 종목 딱 추천드렸었고, 두 종목 딱 수익 실현하면서 뭐예요? 네, 하루 마감했습니다. 네, 저희는 또 지킬 수 있는 것들만 말씀드리고 내일도 수익 내기 위해서 또 좋은 종목들 발굴을 해서 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고 편하게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이렇게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하시면 저희 허브경제TV가 날밤 계속 종목 분석하고 좋은 종목 찾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까먹었다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 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